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뮤직맨을 대표하는 커틀러스 모델은 매력적인 외관과 근본 있는 사운드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스털링에서 제작되는 CT20과 30 홈싱싱 모델은 커틀러스의 핵심적인 사운드와 연주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어 많은 연주자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 커틀러스 CT20과 CT30 험싱싱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겠다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CT30 험싱싱 모델이고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CT20 모델입니다. 이 CT30 험싱싱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네. 아니 이 가격에 이런 사운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셨는데 이번에 CT20이 출시가 되면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사운드를 가지고 또 출시가 됐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서 사운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가보죠. 좋습니다. 그죠? 나올 거 다 나오죠? 상큼한 사운드. 네. 색깔 예쁘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인데요. 네. 이 거짓말 제가 제 의견 저의 개인적인 생각 한 5%에 거짓말 95% 정도 붙여서 왜 이런 기타들이 나오게 됐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뮤직맨. 에서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진짜 합리적인 기타에 좋은 기타를 내놓음으로써 입문자들을 유치시키고요. 네. 이 기타의 맛이 들려서 처음에는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연주를 하다가 돈을 모아서 다른 기타로 가게 됐을 때 뮤직맨 커트러스로 가라. 왜냐하면 이 연주감에 익숙해지면 다른 기타 쓰기가 어렵거든요. 뮤직맨은 연주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미 CT30이 나왔을 때 40만원 중반대의 가격에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에 이미 연주자들이 놀란 상황에서 조금 더 비싼 기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저렴한 30만원 중반대 CT20이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연주자들이 좋은 브랜드의 좋은 기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을 했다가 이 연주감에 맞들려서 다른 브랜드로 못 가게 만들려는 뮤직맨의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첫 기타는 무엇이었나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기타는 뭔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뮤직맨 기타를 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저는 어쨌든 기타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막 딱 치기 시작했을 네. 때 두 대 기타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알바네즈 제이 커스텀이랑 깁슨 레스폴 클래식을 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어쨌든 험버커를 기반으로 네. 모델이었지만 일단 넥감으로 좀 말씀드리면 알바네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넓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단음을 치는 플레이를 편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하이테크닉을 요하는 어떤 연주에 좀 특화돼 있지 않나. 그래서 납작하고 넓잖아요. 그죠? 알바네즈는. 깁슨은 제가 봤을 때는 58, 57 계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깁슨 클래식을 가지고 있었어. 60년대 스타일. 네. 네. 그래서 60년대 스타일이었고 90년대 초반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넥도 얇고 편했습니다. 그리고 깁슨 넥은 여러분들 초보분 아시다시피 넓지도 좁지도 않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딱 중간이거든요. 어쩔 때는 그냥 팬더가 한번 왜 이렇게 넓어 하는 게 오히려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수많은 기타를 쳐봤잖아요. 뭐 팬더도 MBS 두 대. 네. 커스텀샵 뭐 몇 대 그리고 그 외 그냥 USA 모델들도 뭐 몇 대씩 그래서 뭐 팬더도 뭐 총 한 7-8대를 저를 거쳐갔었고 오리지널 빈티지도 네. 있었죠. 63년산 오리지널 재즈마스터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깁슨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 종류별로 근데 이제 슈퍼스트렛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슈퍼스트렛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쳐봤습니다. 다 쳐봤고 다 소유해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걸 연주했을 때 예를 들면 이 기타는 편하다 저 기타는 조금 나랑 안 맞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때문에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뮤직맨은 재밌는 게 있잖아요. 처음 쳤을 때부터 와 이거 되게 치기 편하네. 그리고 그 뮤직맨 그 기타를 가지고 연주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약간 연습하다가 안 되는 테크닉들이 뮤직맨에서는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버즈비에서 리뷰를 하면서 더 수많은 기타들을 쳐보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뮤직맨에 관련된 기타를 치면 늘 편해요. 이게 얘네들이 그 처음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좁다고 느껴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치기 편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뮤직맨 기타 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모델로 가면 갈수록 소리는 더 좋아지고 치기 편해지니까 이게 훨씬 와 이거 정말 치기 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는 뮤직맨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계층한테 다 추천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저는 손이 작으신 유저분들이라면 훨씬 더 추천드리고 체구도 작고 손이 작다 그러면 더더욱 추천드려요. 근데 그러면은 여성 유저분들이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남성분들 중에서도
그 이제 체구가 좀 작으신 손이 선천적으로 좀 작으신 분들이 계잖아요. 네. 정말 치기 편합니다. 그리고 그 일단 기본적으로 뮤직맨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소리가 그 기본빵 다 인상을 해주고 맞아요. 팝이나 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두 모델이 그 현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맛을 딱 들어놓은 다음에 USA로 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너 기사 앞으로 계속 칠 것 같아? 가봐. 그러니까 물론 알아. 그 기타 치다 보면 타 브랜드들이 갖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근데 너가 이걸 첫 기타로 쳤잖아. 넌 돌아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만큼 치기 편하고 소리 좋은 기타 생각보다 찾기 힘들걸? 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뮤직맨 유저들은 보면은 뮤직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뮤직맨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뮤직맨 기타가 메인이고 다른 거 약간 서브처럼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타 내 거고 이건 내 평생 가져갈 기타고 요거를 그냥 약간 사이드로 샀다가 아예 별로네? 받고 별로네 받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뮤직맨의 스털링 바이 뮤직맨도 마찬가지고 그 상위 모델이 어쨌든 뮤직맨도 여러분들이 이 그 단계별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완벽한 사운드, 뮤직맨의 DNA를 모두 갖춘 멋진 기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